또 다음 질문은 무비시어터 팝콘? 팝콘을 먹으면서 네. 보고 싶은 영화는? 저 하나 있어요. 장수상이요. 그러니까 저는 뭔가 액션 아 아니면 판타지 같은 그런 영화를 보고 싶어요. 그 무비시어터 팝콘 오늘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네. 일단 진짜 맛있더라고요. 맞아요,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제 스타일이에요. 오늘 너무... 진짜 거의 저희가 한 지점에 있는 그걸 다 먹어요. 맞아요. 네, 너무너무 맛있었고 네. 분명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저는 솔직히 한국이요. 저도 솔직히 한국. 왜냐면 지금 한국 사람이라서 네. 아무래도 다시 태어나도 한국이 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. 근데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사실 그렇긴 그래요. 영어를 배울까 봐요. 아. 그러면 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든 이게 세계 공통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러면은 영어를 배우는 걸로 합시다. 오케이, 영어를 네. 배우는 걸로.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나랑 닮은 동물. 길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. 천현씨 저는 기린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. 개? 강아지요. 강아지? 네. 근데 저도 약간 사람들이 대형견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. 백현이 약간 조그만한 강아지면은 네. 저는 좀 큰 강아지. 강아지 형제입니다. 네. 안녕. 안녕.